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서울살이 10년 세 번째 적금 통장 해지 어디 어디 살아보셨나요. 봉천동 석관동 미아리 옥수동 다니고 다니다 깨진 건 적금 통장 그리고 부부금실. 안녕하세요, 아트엠 콘서트 가족 여러분. 저는 빨래에서 서나영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진숙. 저는 솔롱고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박정표입니다. 빨래는 좋은 뮤지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해외 자본은 하나도 들이지 않은 순수 저희 자본으로만 만든 창작 뮤지컬이고요. 뭐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든지 강원도에서 상경을 해서 꿈을 키우고 있는 어떤 젊은 여성,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오늘도 봐왔고 어제도 봐왔던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그래 맞아 오늘 아침에 나도 저랬는데 뭐 이런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뭐 다른 뮤지컬도 공감이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뮤지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죽고 시작한 마을 버스 내일 아침 순대 속처럼 미어 터져 비 오는 날이면 좁은 비탈길 오르내리는 길 두렵지만 12시간씩 운전대를 붙잡고 술 취한 손님의 삿대질에도 아! 운전대를 꼭 붙들어 운전대는 내 밥줄 내 삶. 몽골에서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인데요. 굉장히 그 몽골에서는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했고 공부를 하다가 돈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돈을 벌러 이렇게 한국에 온 만큼 굉장히 꿈도 크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굉장히 패기 넘치는 순수한 몽골 청년입니다. 서나영은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요. 서울살이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만나고 불친절한 할머니도 만나고 그리고 옆집에 이상한 희정엄마도 만나고 그러면서 꿈을 찾아서 서울에 올라왔지만 부당해고도 당하고 어렵게 나 이렇게 또 서울에서 이렇게 꿈을 잃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좌절할 때 또 다시 사랑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슬플 땐 빨래를 해라는 넘버예요. 그게 극중 서나영이 서점에서 잘리고 굉장히 힘들 때 서점에서 잘리고 뭐 솔롱고를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바로 옆방에 있는 희정 엄마랑 할머니가 저한테 위로하면서 불러주는 노래거든요. 굉장히 초반이었는데 빨래를 그때는 저도 참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실제로 몽골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이 보러 오셨었어요. 근데 말을 다 세세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정서가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을 텐데도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뭐 물론 상상을 하고 만들었지만 100% 자기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을 텐데도 자기들 이야기를 한국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고맙다고 손도 잡아주시고 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객분들이 힐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고맙다라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힘도 얻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저는 고향 같은 뮤지컬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거나 지쳤을 때 아니면은 뭐 힐링이 필요했을 때 아니면은 너무 기쁜 일을 또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이럴 때 언제든 와도 항상 느낌이 다르거든요. 볼 때마다. 그래서 고향 찾아가듯이 이렇게 고향 찾아가는 느낌으로 공연장에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꿈 따라서 지워진 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나요? 원하시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감동을 되돌려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공연을 보면 그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날부터는 굉장히 힘을 내서 다시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서 어서 힐링하러 오십시오. 뮤지컬 빨래 보러 오세요. 오세요. 당신의 아픔